2022년 2월 13일 선거 소식입니다. 나라와 민족,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교회연합 부극 금식 기도회가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전국 많은 교회와 성도들, 해외에서도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광 온라인 목요 특별 생방송 안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농어촌 교회와 함께 소박한 기, 문경 생달 침례교회 편 2부가 방송됩니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예배당 예배와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병행해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당 예배 인원은 접종 완료자 기준 자석수 대비 70% 입장이 가능합니다.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3층 행복한 카페는 매주일 테이크아웃으로 운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 전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사무처리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3층 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2월의 추천 도서는 앨런 노블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입니다. 고 김홍배 장로 부친과 최은영 성도가 소천하셨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목사, 정은미 사모 자녀 조경찬 전도사의 결혼식이 2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15분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일반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은 2월 13일 주일부터 27일 주일까지며 구비 서류는 장학금 신청서와 재학 증명서 혹은 졸업 증명서입니다. 장학금 신청서는 1층 사무실 또는 교회 홈페이지 교회 서식 게시판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문의는 이면철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금요 축복 기도회가 2월 18일 오후 9시에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고등부 교사의 특송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 또는 카카오톡 성광 침례교회 채널에서 모바일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